관심 많은 사람. 헬로우 베이비들. 자, 오늘은 와우! 트렌드를 나는 완벽하게 알고 있다. 이 빈티지 냄새 너무 좋아. 최고의 유행이죠. 아, 진짜? 네. 진짜요? 네. 밀고 있습니다. 겨울철 누구나 한 번쯤 가지고 있을 법한 이 옷. No! 얼씨룩이 진짜 대세잖아요. 얼씨룩. 얼씨룩이라고. 얼씨룩? 내추럴한 컬러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소재도 좀 더 이렇게 텁텁한 소재에 약간 좀 오가니카 느낌. 뭔가 이렇게 숲에서 컬러를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막 섞어서 뒤죽박죽 입은 듯. 이렇게 따뜻한 소재를 입으면 뭔가 이렇게 갖춰 입은 듯. 와우. 어머, 왕방울. 촌스럽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신발이랑 컬러 맞춰서 이렇게 입으니까 그쵸. 어떻게 코디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번 시즌에 이런 가죽 소재가 되게 트렌드예요. 아. 소재와 컬러로 믹스 매치해서 제가 스타일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에 입으면 좀 예쁘잖아요. 청바지에 입어도 이런 거 되게 예쁘거든요. 이번에 무조건 있어야 돼. 내년 SS예요. 다시 70년대 그 히피가 와. 그래서 막 투박한 가죽백에 약간 뭐예요? 나팔 바지 이런 게 아니고. 옛날에 KCM 형님 입었던 막 그런 거. 정말 소매가 다 이렇게 퍼프 슬리브예요. 이런 슬리브 다. 그런 슬리브만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아, 그래. 사실 쇼핑할 때 남자 자켓 많이 사요. 가끔씩 남자 수트 핏이 더 예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요즘에 진짜 그 경계선이 무너졌다니까요. 되게 매니지하면서 좀 되게 예뻐요. 샤넬 여사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마지막에 넣은 거를 빼라고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냥 하자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항상 투머치가 되더라고요. 트렌드라고 어디 써붙여 있진 않지만 뭔가 이렇게 공통적인 그 딱 그 코드가 있거든. 우리가 트렌드를 미리 준비를 하려면 그런 거를 이제 알고 준비하는 거랑 그게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걸 눈여겨봐두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